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은혜쌤입니다. 이번에 건국대학교에서 2020년부터 기초디자인 실기 대회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출제 조건 충족과 주제 해석 능력, 창의력, 상상력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할 거라고 해요. 이번 강의와 뒤에 강의들을 통해서 과거 건국대 예비반 수상작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변화하는 기초 디자인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생각해봐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기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배우고 있죠. 그렇다면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관찰, 표현, 구성. 삼박자가 조화롭게 맞아떨어지면 좋은 디자인으로 보일 텐데요. 평소 섬세한 관찰은 시험장에서 어떤 소재가 나와도 상상력을 통해 소재가 가진 표정을 창의적으로 연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정확한 표현은 소재의 구조를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자유자재로 그려낼 수 있으며,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좋은 구성을 하면 나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 7, 8부가 예비반 부였어요. 기디 6부 문제 먼저 볼게요. 나침반과 막대 자석을 활용하여 연출 표현하시오. 조건은 사물과 이미지 외에 표현은 하지 말기. 그리고 화지 가로 방향으로 사용하기. 주의 사항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나침반은 지리적인 방향 지시 계기이고, 받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며, 자석은 북쪽을 가리키는 N극은 빨간색, 남쪽을 가리키는 S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두 소재는 공통적으로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핵심은 화지 전체를 움직이는 방향성을 그림에 담아주는 것이고요. 이게 본상 수상작들이에요. 앞서 말한 핵심 요소들이 잘 담겨 있나요? 나침반의 원 요소에서 정원은 화면에 집중감을 준다면 타원은 시선의 이동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소재의 적극성에서 금, 은, 동이 갈리고 있고요. 금상은 주제부의 정원이 주목성과 자석과 타원이 가진 방향성을 화면 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은상은 S극의 파란색으로 화면 전체를 끌어가고 N극의 빨간색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제부에 블랙과 레드, 그리고 연두색을 배치를 해줬어요. 상대적으로 금상보다는 납침반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게 아쉽네요. 동상에서는 화면 하단에는 S극의 화면 상단에는 N극을 배치하여 남쪽과 북쪽을 표현하려는 학생의 의도가 보이죠? 하지만 은상보다 나침반이 더욱 소극적으로 사용된 것과 방향성을 표현하기에 평면은 다소 부적절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선 작품 일부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림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점들은 좋아 보이지만 앞에 본상 수상작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재가 가진 핵심 특성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특성이 뭐라고 했죠? 방향성이라고 했었죠? 특선 작품에서는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아요. 건국대학교에서 단순히 표현력 위주의 정형화된 작품을 지향을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보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었을 거예요. 변화하는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데 이번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 7부 강의에서 만나요.